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1월 21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 짭조름하게 먹었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에 갔다 패대기를 치고 왔어요. 일단 뭐 우리 예상가는 결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필이 많아 추천을 많이 했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질 못하면 보배가 못 되는데 오늘 조철의 예상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999 맞건이 딱 1-3착 두 번이 나오고 쟁열 1-3착으로 헤매고 말았는데요. 자, 뭐 그것도 실력입니다. 핑계 없고요. 자, 아무튼 오늘 토요일 경마 좀 손실 본거 오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도 해주시고 음성 ARS도 들어주셨는데 이미 해필이면 이런 날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런 날좀더 잘해드려야 기분이 좋은데 약이 좀 오르네요. 자, 아무튼 토요일 날 함께 하셨던 분들 사과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 먹었던 거, 조철 역시도 오늘 갔다, 마사에 저금을 좀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와야죠. 두말 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 과천 경마가 368텐 11. 부산은 1경주, 3경주, 5경주고요. 과천 메인 승부 후반부 3개입니다. 8경주, 10경주, 11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1경주, 3경주, 5경주 중에서 메인 승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 지정을 했고요.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일요일 거 들어와 주셨는데요. 내일 당일에 특히 일요일은 제일 바쁩니다. 여러분들 하루 전에 입금하고 주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하신 다음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인데요. 3경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구독을 또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1700명 구독자가 넘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어제 금요일 경마부터 이번 주부터 조철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했죠. 아직까지 실시간 경마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조철 실시간 경마 이렇게 검색어에 치시면 유튜브 검색하시면 이제 뜹니다. 구독 꼭 눌러 주셔가지고 방송할 때 같이 좋은 방송 하실 수 있도록 조철 실시간 경마 많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안 해놨네요. 사전 인기도를 제가 아직 경마왕에서 다운을 안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일요일 3경주. 과천 3경주하고 6경주 초반 두개 승부처는요. 어렵게 가지 않겠습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가 두방 들어가는 거고요. 후반부 8, 10, 11은 아마 다 달러박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번발 런던 빅토리죠. 상대가 너무 약한 상대들을 만났어요. 웬만하면 이거 꺾어버릴 수도 있는 강편성에 들어가면 꺾어버리는 거 고민을 할 놈인데. 자, 효정에서 유승환으로 바뀌었는데요. 데뷔전 가질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오차부로 슬그머니 올라오더니 직전 경쯤 대끼리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가 히어라이엠의 걸작으뜸 4.3배짜리로 완장으로 갖다 지져 먹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자, 이번은 직전만큼 센 놈들이 없고, 유승환 기수가 차분하게, 뭐 외곽에서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골마 겸기가 좀 있었습니다. 골마 겸기도 좀 호전이 됐고요. 자, 7번 마. 런던 빅토리. 자, 요 런던 시리즈 마주도 참 꾸준히 말 많이 사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된 놈이 좀 하나 안 걸려요. 좀 약이 좀 오를 것 같아요. 자, 아무튼 7번 마 런던 빅토리를 놓고 후차게 찍어 먹기가 간단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후착이 만만치 않습니다. 후착이.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요거는 당연히 뭐큰 배당은 별로 안 나오겠지만은요. 7번 런던 빅토리를 놓고요. 후차권이 어영부영 네 구멍이 뚫립니다. 네 구멍이. 자, 이 중에서 뭐 대끼리까지 팔릴 수 있는 마필, 조철이 좀별 보고 안 보고 이러는 마필이 있어서, 자, 그런 놈들을 쳐내고 짭짤한 준배당으로, 이건 뭐 중배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배당까지 나오는 하나짜리 한 군역 제대로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조철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3경주 스타트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 6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5군이에요, 이번에는. 5군 1700. 5군도 1700이면 좀 약편성이죠.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한 4번 마 블랙벨트가 대가리로 팔리고, 제가 요 위에 3번 마 컴플리트 리더를 일부러 올려드렸습니다. 뭐 남들 다 하는 4번 블랙벨트를 올려놓기보다는 징검다리 시청을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하나 조금 더 도움될 마필. 자, 4번 마 블랙벨트 정정이 자가용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아까 3경주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잘 만났어요.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세영이의 미래타워를 때려잡았죠. 달맞이의 블랙벨트 10배 좀 넘었는데. 자, 이번 경주 이것도 상대가 좀 덜덜합니다. 경주거리 늘은 것도 호재죠. 뒷심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앞뒷방이 다 있죠. 출발이 좀 주춤주춤돼요, 얘가. 그거 하나 문제인데 경주거리가 1700으로 늘은 게 상당히 호재다. 4번 마 블랙벨트는 대가리인데 제가 블랙벨트 말고 요 3번 마 컴플리트 리더를 올려놨죠. 자, 얘가 분명히 대끼리로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승부처로 가져갔는데 나오면 인기 1위예요. 나오면 인기 1위. 그렇다고 아싸랑 선행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인기 1, 2 팔리고 컴플리트 시리즈도 꽤 팔리죠. 4번 블랙벨트에 3번 컴플리트가 아마 현장에서 이게 대끼리가 갈것 같습니다.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예요.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자, 요거는 짭짤한 중배당 요것도 한 그루 한방 찍어먹겠습니다.
4번 블랙벨트에 제가 말씀드린 3번 막 컴플리트 리더가 됐길인데 얘를 불안하게 봅니다. 이 대끼리를 불안하게 보고 짭짤한 중배당에다 한방또 꽂아 넣는 그런 두 번째 승부가 육경주 찍어먹기 삼경주 육경주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8-10-11 8-10-11 후반부로 갈수록 좀 혼전으로 치닫는데 자 요거 8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 무조건 터졌다 이거는 그냥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는데 불안한 인기 마필도 많고 이건 여기서 제가 뭐 어쩌니 저쩌니 말씀드리는 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들 헷갈리고 딱 그렇다고 여기서 뭐 제가 이런 거는 오픈 공개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또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무조건 터져 있다. 뭐 사전 인기도 보면 대본에 그냥 나와 있죠. 이거는 무조건 터졌는데 딱한 마리 조철이 노리는. 믿음을 주는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맞아 있는 거죠, 한구라. 자, 뭐, 엄한 999 백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자, 8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오늘 첫 번째 상한가로 한방 시원하게 조질 테니까, 자, 8경주 이제 중반부, 후반부 넘어서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무조건 터져 있지만 조철의 대가리는 한 마리가 와 있다.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돈 관리 잘 하고 계십시오. 오늘 조철이 1호경만은 약도 오르고 그런다 그랬죠. 오늘 싹 찾아올 겁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1번마 엔딩 파이어.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당연히 또 대가리가 팔리죠. 얘도 나올 때마다 인기 1위, 2위예요. 직전 경주에 입상을 하긴 했는데 글로벌 매직에 이어서 이빠이 갖다 쥐어짰습니다. 쥐어짰어요. 선행이 매끄러운 것도 아니고 직전 경기 외곽에서 전개가 그나마 잘 풀려가지고 안토니오가 진짜 잘 타고 들어온 놈입니다. 천하의 문세영이지만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죠. 그래서 뭐 문세영이라고 무섭다고 매일 문세영이 놓고 가면 언제 돈 따겠습니까? 자, 이거 재밌을 겁니다. 식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요거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갖다 뗄 테니까요. 자, 상한가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자, 1번 엔딩 파이어가 대가리지만 직전 경주 최선이다. 직전 경주 최선이다. 이빠이 갖다 조지고 최적 전개로 잘 탔습니다. 자, 이거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엔딩 파워 싸다기를 때리러 갈 아나짜리 요놈이 대가리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1200이지만 차분하게 선취입으로 따라갈 놈 중에 한놈 째놨습니다. 1200이라고 전부 선행이 갖다 꽂는 거 아니죠? 차분하게 추입도 되고 선입도 되는 놈, 한 놈. 제대로 갖다 잡아놨으니까. 1번 엔딩 파워, 엔딩 파이어도 있지만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꼭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식경주 상한가 한번 또 시원하게 달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엔딩 11경주 세 번째 메인 연타로 이긴 돈 갖다 마무리 한번 하시자고요. 자, 5번마 연일출입니다. 조상범이가 최근 두 번 모두 2착 우승하면서 끝발 날리고 있는 놈인데요. 그래도 이준철 마방, 이준철 조교사가 좀 아프니 어쩌니 그랬는데 몸이 어떻게 많이 호전됐나 모르겠습니다. 뭐 현장에서 그렇게 강대가리는 아니지만 이놈 저놈 다 팔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5번마 연일출의 최근 기세가 좋기 때문에 도지사배에도 즐거운 여정에 이어서 국산말이 아니라 과천말 중에서 유일하게 갔다 배당 내면서 2착을 들이댔죠. 자,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뭐 1군 편성이지만 중하위권 편성에 원래 3위 팔렸는데 대가리 쳤습니다. 자, 이번 경주 덕분에 5번마 연이 일출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아마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경주가 세 번째 마무리,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세 번째 메인. 자, 여기서 마무리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열받은 거 일요일 날 싹 걷어오시면 될 겁니다. 자, 5번마 연일출 최근 약한 상대들 잘 만나서 싸웠는데 선행이 이제 박킹이 네 마리가 있죠. 1번 레전드 데일, 2번 라온 자이언트, 5번 연일출, 11번 장상 클리어, 뭐 7번 포에버 드림, 8번 마이티고, 이거 전부 앞선 가는 마필들 아닙니까? 3번 장산리, 뭐 거의 다 선행이에요. 자, 얘가 과연 초반이 느리죠. 얘는 빠른 놈이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선행 페이스에 말려서 빨리 끌려 나가는 순간 얘는 아웃이다. 자, 그렇게 저는 판세를 읽고, 자,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이런 조판에서 역시나 대가리를 하나 잘 잡으면 항구를 할 수 있는데, 따라가도 되는 놈.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앞선 능력도 있고, 대신 따라갈 능력도 있고, 그래서 선입전개로 앞에 가는 놈들 드다다다다다 할 때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따라가면서 갖다 꽂을 달라박스 한 놈, 조철이 꽉 잡아놨으니까.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홈런 한 방 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철이 마지막 경주에 홈런 때릴 때가 상당히 많죠. 마지막까지 작은 관리 잘 하셔가지고 홈런 때리는 거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 6, 8, 10, 11, 3, 6, 8, 10, 11. 자, 다섯 개 경주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 1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얼른 지나갈게요. 부산 1경주, 3경주, 5경주인데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는 찍어먹
끼로 들어갑니다. 은근히 혼전인데요. 선행마도 많아요. 선행마도 많고 은근히 혼전인데. 자, 이번 경주 9번마 그레이트맨이죠. 그레이트맨. 나 윈인 줄 알았네. 자, 썬더모카 신자마 그레이트맨. 기수가 그래도 믿음직스럽습니다. 물론 은경이가 타고도 선행받고 버텼던 놈이지만 그래도 은경이가 타는 것보다 서승윤이가 타면 믿음이 더 하죠. 일단 얘가 선행인데 물론 안쪽에 데뷔전에서 선행 쐈던 놈 있죠. 2번만 만다라.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고노찬이 감량에 이건 뭐 이런 거는 백판인데 이런 걸 잘 주의 깊게 보셔야죠. 초반 스타트타임 13초 5였어요. 은경이가 타고 데뷔전에서는 인기 5위 팔렸는데 자 휴양 갔다가 왔는데요. 대구 안 대구를 떠나서 얘는 판을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놈이 2번만 만다라. 이런 놈이 갖다 버티면 배당이죠. 6번마 승리파티. 근데 4번마 서기오름도 주행심사 때 모습 보면 분명히 순발력이 있었던 놈입니다. 이런 놈이 쑤시고 나올 수도 있고 5번마 트로피웨이. 유현명이가 금요일 경마에서 하나도 못 들어왔죠. 바람만 이빨 불고. 유현명이로 바꿔놓은 이 5번마 트로피웨이도 지금 뭐 늦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놈이 느닷없이 갖다 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 6번마 승리파티도 이것도 선행 각질을 갖고 있는 놈이고요. 자 이렇게 기습 데리고 나갈 놈이 몇 놈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9번마 그레이트맨의 뭐 부산은 요새 서승훈이가 이제 대세가 됐죠. 앞선 얘 때문에 다 작살난다고 봅니다. 자, 싹 정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9번 그레이트맨 현장에서는 뭐 긴가민가 팔릴 겁니다.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그죠? 비슷하게 팔리죠. 1번, 4번, 5번, 6번, 8번, 9번. 자, 그래도 9번 그레이트맨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팔리는데 뭐 6번 승리파티하고 얘하고 주거니 받거니 인기 1위 왔다 갔다 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번에 승부처입니다. 제가 달러박스 9번마 그레이트맨을 공개를 하면서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번 현장에서 6번 승리파티가 더 팔리면 우리는 더 땡큐죠. 그래서 9번 그레이트맨을 놓고 아나짜리 한방. 당연히 6번 승리파티에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한방 때려먹는 부산 1경주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십시오. 이것도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한 고라 걸린 것 같아요. 부산 1경주 찍어먹기였고요. 자 이제 3경주와 5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보시자고요. 자 요거 상한가 제대로 한번 잠시만요. 자 요거 상한가 제대로 한번 좀 가시자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5군 1400. 자 대가리 마필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빅모입니다. 뭐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빅모가
강력하게 인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상한깜방 조지겠습니다. 상한깜방 가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1400이에요. 1200이 아니고 1번마 레몬불패 누가 탔습니까? 유현명이 탔죠. 자, 1번마 레몬불패 선행인데 뽀시기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선행 못 가면서 쌈바스텝이라는 놈한테 작살이 났습니다. 태왕신기도 금요일날 들어왔죠. 자, 편성이 뭐 만만치는 않았습니다만 오케이 드림하고. 자, 레몬불패 절대 만만하게 물러갈 마필이 아닙니다. 유현명이가 1번 게이트 딱 잡았어요. 현명이가 좀 짜증이 좀 나 있겠죠. 금요일날 그래도 명색이 유현명인데 한 경주도 못 들어오고 앞에 갔다가. 자, 1번마 레몬불패 조지는 타임이고, 2번마 빅모 얘 대가리 팔리죠. 자, 부담 중량 늘었습니다. 승군전에 곧바로 들이댈 만큼 기본 능력이 있는데, 자, 어제 여러분들 이 월드 드래곤 왕 대가리 팔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부러졌죠. 조철이 6번 9번 완짱으로 때리면서 한 20몇 배짜리 A급 승부로 갔다 상한깜방 때렸던 그 경주입니다. 자, 월드 드래곤이 부러졌어요.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단 얘기죠. 이거는 승군전에 올라온 월드드래곤 부러졌다. 자, 빅모 요번 경기 인기 1인데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이것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것도 역시 선행 못 가면 비비면 여러 가지 그림 나오잖아요. 현명이 다실바 선행. 얘네 둘이 박킹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고. 자, 3번마 스트라이크 존은 또 어때요? 이성재 기수 이것도 2치로 올랐는데 얘도 선행. 전부 얘도 선행 각질이에요. MBC가 전부 박킹 우려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따라가는 놈을 하나 세워놓고 한방 조져야 되겠다.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빅모, 1번 레몬불패, 3번 스트라이크존 너희들끼리 왔다 갔다 많이 팔려라. 자, 우리는 따라가는 놈 중에 하나 조교시 모습이 직전 경주 대비 좀더 힘이 차 보이는 모습 확실히 확인을 해놨고 전개가 유리해졌습니다. 1200도 아니고 1400입니다. 요놈을 위한 경주로 딱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그냥 걸렸다. 3경주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부산 5경주 두 번째 메인 갑니다. 자, 이것도 한번 승부 한번 보자고요. 승부 한번 보자고요. 경남 도민일보배 김해시장배 루키스테이크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2번마 백두의 꿈입니다. 2번마 백두의 꿈. 자, 이번 경주에 과연 이 대상 경주만 뭐 꾸준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3등급의 강자급 편성에서 과연
그 정도 걸음을 보여주겠는가? 제가요, 요거, 1200 같았으면은 아마 그래도 대가리 놓고 가자 하고 밀어붙였을 텐데, 1400도 아니고 곧바로 1600으로 올렸어요. 1600이죠? 그럼 선행을 편하게 가느냐? 5번 그래핑킹, 4번 야생화, 뭐 1번 그랜드선. 걸리는 마필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얘가 따라가는 전개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상대가 세졌어요. 3군 강자급이고 거리가 늘었다. 1600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뭐 배당판에 눌리면 승부 못하는 겁니다. 배당판에 2번을 놓고 쫙 뚫리겠지만, 자, 오늘 씩씩하게 두 번째 메인이다. 예측권 20장으로 사정없이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2번 백두의 꿈이 당당하게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역시나 잠재력이 제일 세 보이는 놈한 놈. 백두의 꿈하고 맞짱 떠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인데, 인기가 얘한테 쏠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놈이 훨씬 센 놈이다. 쌍승시까지, 삼복, 삼쌍까지 아주 전승식 쇼돌이로 얘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붙이는 놈도 2번보다는 가능하면 중배당, 고배당으로 붙여볼 근거가 충분히 된다. 현장에서 잘 보고, 2번 백두의 꿈은 씩씩하게 아예 꺾고 배팅을 해보든지 잘 해봐야 방어로만 걸쳐놓고 요기 배당에다가 아주 아작내는 배당으로, 요거 느낌 좋아요, 진짜로. 부산 오경주 달랍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다실바의 2번 백두의 꿈. 1600, 뭐, 바로 통과하면, 물론 조철의 눈깔이 틀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의심할 거리가 분명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경주 달러박스 승부까지. 자, 1여 경마 예상 모두 마쳤고요. 과천 368.11, 부산 135. 메인 승부가 후반부 3개 8.11.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내일 1호 경마는 오전에 좀 바쁘다 그랬죠? 요 영상 끝나면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고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1호 경마 무조건 조철이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 대가리라도 끌고 와가지고 꼭 항구를 할 테니까 조철하고 시원하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아, 그리고 조철 실시간 경마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이거 보신 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철 실시간 경마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구독해 놓으시고 주무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재밌는 얘기도 중간중간 휴식 시간에 많이 하고, 뭐, 제가 63년 토끼띠라 그랬잖아요.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랑 연배가 다 비슷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옛날 얘기도 좀 하고, 경마도 경마지만, 쉬엄쉬엄 웃어가면서, 농담하면서, 옛날 노래도 좀 들어가면서, 즐거운 경마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구독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인사드리는데 이게 나오네. 저는 내일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항구라 꼭할수 있는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